오늘은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쉐어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자기도 알게 모르게 본인이 계획하고 설계하고 자신을 거기에 맞춰서 건축하며 살아가는 것도 있고 본인도 모르게 자기 삶을 이 건축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설교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철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물이면 사물, 그 상황이면 상황, 있는 그대로 쉽게 쉽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쉽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기는 참 어렵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는 대로 생활하셨기 때문에, 거모 그뭐 편리하게 전하죠. 우리는 때로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서도, 우리 설교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배운 대로 설교하는 대로 설교 듣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씀을 읽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실천에 옮겨 살아가고 우리는 가르치는 것 따로, 말씀 듣는 것 따로, 말씀 읽는 것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하니까 어렵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해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손에만 보는 것 같으니까요. 저 사람은 자기 것다 챙기는데 나만 항상 손해 받는 것 같으니까 그 실천에 옮겨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자신을 설교해 가는 것은, 설계해 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공법대로 살아가면은 쉽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 아담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그 설계대로, 블루프린트대로, 이 공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류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공법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노아 홍수가 있고 이 땅에 죄악이 들어오고 병이 들어오고 그랬냐. 다 공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블루프린트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죠.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 모든 것을 흐트려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한국에도 보면은 와우 아파트도 무너지고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삼풍 백화점도 무너지고 미국에서도 이 다리가 무너지고 이런 거왜 그러냐 설계자의 블루프린트대로 공법대로 건축하지 않아서 그래요 공법대로 건축해서면 절대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저도 시골에 가면은 이내 하천이죠 내 위에 보면은 기찻길 다리가 있어요. 하마 일제시대 때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 됐어요. 그6.25 보면 그 총자국이 많아요. 다리에 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다딱 없는 거예요. 그거 다시 콘크리트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오래 돼도 공법대로 했기 때문에 하루에도 옛날에는. 수십 대의 기차가 오가고 해도 갖다가 없는 거예요. 터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친척 집에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고속도로 완성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가는 곳곳마다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터널 입구에도 보수공사하고 다리도 보수공사하고 왜 그랬겠어요? 공법대로 안 했기 때문에 설계 블루프린트대로 했으면은 설계자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괜찮아요. 우리 인생도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설계대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그 성경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유다서를 통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우리가 어디 위에 그 우리 자신을 건축하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우리를 건축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축해 간 인생은 잘못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1976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아마 한국어로 번역 늦게 됐을 거예요. 제가 배울 때는 그 책을 읽을 때는 나오지 않았는데, 혹성탈출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흑인 노예가, 여긴 남북 하면은 흑인 노예들이... 많이 일을 했으니까요, 농토에서. 흑인 노예가 일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니까 흑인 그 노래, 부르는 노래들을 보면 항상 여기에서 얻어맞고, 핍박 당하고, 팔려가고 이러니까 항상 저 천국을 그리면서, 헤븐킹 다운. 천국이 여기에 임했으면 좋겠다. 흑인 영가는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흑인이 일을 하면서 아담을 욕하는 거예요. 올드 아담, 올드 아담, 올드 아담. 이렇게 욕을 하는, 뒤에서 욕을 해요. 욕을 하는데 그 주인이 가만히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을 욕하거든요. 너왜 아담 욕하냐? 그러니까 이 아담 할아버지가 타, 타락하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지 않았으면 은 내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 올드 아담이 범죄해 가지고 내가 노예로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그러면 좋아, 응? 어? 그러면 나랑 약속 하나 하자. 네가 내가 뭘 하나 줄 테니까 그거를 열어보지 마라. 열어보지 않은 한 네는 일을 안 해도 된다. 이 항아리를 하나 주면서 이 항아리에 귀중한 것이 들어 있으니까 안고만 있어도 된다. 일안 한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처음에는 할렐루야 하죠. 어? 달란 그렇게 첫날은 끌어안고 있으면서 밖에서 태양빛에서 일하는 나 남북이 얼마나더 없습니까? 태양트에서 일하는 애들 보고 이 야, 저 고생한다. 나도 이 단지만 안고 풀, 보지 열어 보지만 않으면은 내 팔자는 피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궁금하기 짝이 없는데도 열어 보려고 하니까 아니야. 또 내가 노예로 가면은 저태양트에서 일을 하고 얻어맞아야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열어 보면 안 돼. 안 돼. 한 일주일 지나서 도저히 궁금해서 안, 안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한이 열흘쯤 버티다가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네, 이놈 하는 내용밖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노예로 갔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야, 내가 아담이었으면은 절대 선악과안따 먹을 텐데 이런 일을 했어. 이런 적이 있지만은 우리 다 똑같아요. 안따 먹을 수 없죠. 우리는 정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이래 살아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잘 건축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산상수은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랬어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침에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월 달이죠. 포스줄라이 지나고 지진이 났으니까 7월 달에 LA에서 거의 강도 7도 정도 되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다치거나 집이 한 채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진을 대비해서 이 안방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피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우리의 집을 지으면은 절대 어떤 환란과 역경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두 가지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튼튼히 우리가 세워져 가면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현대의 신앙인들, 현대의 목회자들, 이래 보면은 말씀 위에 이 삶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해석 위에 신앙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이 사람 해석이 다르고, 이 사람 해석이 다르고, 이 신학자 해석이 다르고, 이 목사님 해석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 사설이 들어와서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성경 해석 위에 내 삶을 건축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의 토대 위에 국건이 세워 갈때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지진이 오든, 태풍이 오든, 쓰나미가 오든,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히 건축했으니까 넘어짐이 없고 좌절과 실망과 낙심하지 않고 저천국 가는 그날까지 국건이 신앙생활하면서 갈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20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돼요. 세상의 헛된 믿음 말고요. 친구 간의 의리 뭐 이런 믿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래 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다시 오실 메시아까지 다기록해놓게 아까도 말씀이거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가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해석 위에. 어디 가니까 좋더라? 어디 가니까 어떻더라? 그런 유혹받지 말고요. 유럽의 유명한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 가서, 이 집회에 서가지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뭐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는 목사님을 믿, 목사님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게. 그럼 여러분의 목사님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목사님과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박고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말 물어 본 것처럼 목사님이 믿는 걸 믿고 우리와 성경을 읽는 걸 믿고 우리와 목사님은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뿌리 없는 부평처럼 같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뭘 믿든 그중요하기는참 중요하지만은 하게도 말씀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굳건히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5대 교리를 분명히 부여잡고 믿어야 돼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육체적인 부활, 승천, 임박한 재림, 이 성경의 5대 교리를 믿지 않고 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다 믿는다 할지라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왜? 해석이, 그 해석이 잘 구속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해석은 지 마음대로 할수 있으니까요. 이연령, 비연령이니까요.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성경의 5대 교리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갈 때에 절대로 흔들림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린 두 가지만 딱 해결되면 되거든요. 사실은 성경의 5대 교리도. 장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수동태로 고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천지가 창조되었느니라 바이 하나님. 웃으면서 들으세요 하나님의 의해서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 내가 내 구주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내삶 자체가 신앙인의 삶의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 끝나고, 뭐 성교사님하고 집사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야,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 아버지 때 신앙생활 한 사람, 나처럼 신앙일세, 이민일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삶의 차이가 나요. 삶의 차이. 오래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신앙 있나, 없나 이래 보여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금방 뭐 나이가 젊었을 때 믿는 사람하고 어렸을 때부터 또교 1세라도 늦게 믿는 사람하고 달라요. 제가 그 태권도 8단인 그분인데 물어봤죠. 집사님은 지금 운동 안하죠안 한대. 안 해도 위위 상황이면은 자세가 이렇게 바로 나오죠. 거의 나온대.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언제든지 가르칠 수 있죠. 가르칠 수 있대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은 남들이 볼때저 사람 믿나 안 믿나 해도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나오네. 그 믿음이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막 다닌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늦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내 삶을 건축하고,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이단이, 어떤 사, 사설들이 나를 공격해 와도. 이 성경의 5대 교리를 확실히 부여잡고 가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현대 이단들도 옛날 지금 나온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부터 있었던 사도들 시대부터 있었던 다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지금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뭐 신천지니 뭐 지방 교회니 다 같은 거예요. 거기 아니.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굳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 갈 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저 천국 갈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이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짝이잖아요. 말씀과 기도는 단짝입니다. 말씀을 떠나 신앙생활할 수 없고 기도를 떠나 신앙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인위적으로 하면 참 힘들어요. 우리가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오, 오랫동안 합니다. 오랫동안 해도 끊임없이 하고 어떤 사람은 한 10분, 20분 하고 그 이제 일어나 가죠.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분들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내가 이거를 구해야지. 이거를 구해야지. 이것도 구해야지. 이 이성적으로 구하고 나면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영안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그 맡기는 삶을 살아가면은, 기도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뭘뭐 받았다, 받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면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병도 고칠 수 있고, 어? 이적과 기사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의 공법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의 삶을 건축해 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설계해 가고, 건축해 가야 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어떤 이단과,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열두 제자들 가로 유단을 뺀 열두 제자들처럼, 초대 교부들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국권이 저희들의 삶을 신앙을 건축해 갈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 잡고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늘 저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굳건히 건축할 수 있도록 어떤 비바람이 어떤 폭풍우가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